입맛을 다시 돋궈주고 식욕을 돋궈줄 수 있는 달달한 음식들을 주제로 한 한식 다과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부터 자료 조사를 먼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SNS를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 다과상의 이미지를 많이 검색해 보았고 그거를 토대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교직이수로 이수하면서 중등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임용고시도 준비를 하면서 조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작품은 한식 죽상이고요. 단호박이라는 재료는 메인으로 선정을 했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한식 죽상입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식품영양학과를 같이 복수 전공을 하게 되어서 한식이라는 주제로 같이 의견이 맞아가지고 졸업작품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후회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고 음식 쪽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요. 대학원 쪽으로 진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품 관련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이제 배운 것을 토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식 구첩반 사항을 준비했고요. 몸에 좋은 약재, 나물, 제철 식재료들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전통 한식을 주제로 삼았지만 세팅 자체는 모던 한식에 가깝게 깔끔한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대회나 뭐 행사 준비 같은 걸 같이 한 경험이 있어서 같이 해보지 않은 다른 친구들과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팀으로 졸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리 쪽 업무를 계속 할 건데 복수 전공하고 있는 쪽에 이제 관련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전공 살려가지고 업장에서 경험 좀 더 쌓고 개인 창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은 실제로 한 가지를 선택하여서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연출해 보았습니다. 천연 색소나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색소하고 맛으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창업을 할 겁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교수님들하고 해서 더 많은 걸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담은 일식 5코스 요리입니다. 가을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여 일식 코스 요리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졸업한다는 게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학교에서 4년 동안 많이 배워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회 나가서 자랑스러운 호남대 학생 또 선배이자 후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버섯이 좋다고 해서 이제 버섯으로 이제 사람들이 잘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4년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학교생활 많이 했는데 취업 생각하면은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많이 업장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창업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주제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음식들을 제철 식재료에 맞춰 이루어진 한 상을 촬영했습니다. 사실 졸업이 믿기지가 않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좀 아쉽다 정도로만. 저 6년 동안 이 학교에서 배움을 실천하면서 쌓아왔던 직무들을 사회에서 활용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호텔에 취직해서 경력을 쌓기 위한 여정을 떠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체험 강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이어가면서 이제 대학원 준비해서 대학원을 다닐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식 디저트로 오찌롤, 두부 경단, 화과자, 녹차 양갱을 표현하였습니다. 저희 작품은 모양이 중요해서 틀을 직접 만든 게 팁입니다. 4년 동안 배운 게 오늘 하루로 마무리돼서 아쉽기도 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식음료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잘 알아보고 좋은 직장을 얻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력서나 그런 걸 준비하고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작품은 이제 중식을 메인으로 한 북경오리, 전복냉채, 동파육, 생인두부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중식을 메인으로 잡다 보니까 원물 그대로 사용해서 멋스럽게 표현했습니다. 4년 동안 중식을 배움으로써 마지막을 지금까지 배웠던 활동 등으로 쉽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한 상태라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고구마하고 잉어로 만드는 물랑꼬하고 춘순하고 파프리카 만드는 에파임 인플 만들었습니다.
메뉴의 포인트 잘 양수해야 합니다. 기뻐하면서 섭섭합니다. 오랫동안 교수님하고 하우들이만 오랫동안 있어서 조금 좋은 기억 쌓습니다. 일하면서 나중에 요리에 대해 더 연구하려고 합니다.